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이번에는요, ICRU 연구소의 인문수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은 ICRU라는 기질, 네, 그 기질 검사, 기질 검사를 네. 직접 또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만들었어. I can read you. 저희 I 이제 can read you. 아, ICRU가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ICRU를 이제 완성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조사들 되게 많이 하셨었겠어요. 그러면 우리 ICRU 기질 검사를 받으시면 어떤 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이 이 기질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네, 뭐 전 국민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네. 받으시면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MBTI가 잘 보시면 MBTI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라고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것들이 맞아요. 또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군중, 대중 심리로 보면 이제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계속 항시 안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나토스 때문에 우리가 에로스를 추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독에 빠지죠. 왜냐하면 소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 지금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 있음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는데 바로 이런 진단 도구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 간에 나는 그 레이블 게임이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불안한 시대, 이런 시대에 너는 누구야 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저는 상업적으로 물론 뭐 여러 이득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 이득보다 되게 큰 의미가 바로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누구인지 예, 정말 알고 싶고 계속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단순한 이제 기질뿐만 아니라 뭐 리더십, 심지어는 연애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를 돌아보는, 알아보고 들어가는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를 강사로서의 하나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제 퍼즐 브랜드 전문. 퍼스널 브랜드. 퍼즐 브랜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퍼즐 브랜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퍼즐 브랜드라는 건 남과 다름, 차별화가 남과 다름이잖아요. 남과 다름을 통해서 자기다움. 그러니까 남과 다름의 똑같은 이야기는 자기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답게 사는 것, 그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ICRU 진단을 하시는 분들,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 다음, 자기 다음을 알고 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네네, 그런 개인들.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네요. 직장인들한테도 도움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되게 요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어떤 쪽이 많이 하냐면 뭐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소규모 조직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에 저희가 진단을 쭉 해보면 이제 매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측면으로 있고, 각 그 조직원들의 그 기질? 그 기질의 어떤 분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별로, 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보면, 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의 보직들이나 직무들이 어떤 쪽이 더 훨씬 원활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그 리더들에게는 이제 코칭 리포트를 보내주고 각 개인에게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스트레스하고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나 이런 쪽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태미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는 코칭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대규모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나 항상 갈등이라는 게 항상 생존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어떻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왜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갈등 요소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네. 이제 조직이 개인의 행복과 또 조직의 어떤 건전한 발전 이런 것들로 지금
조직에 관련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직장에서는 또 사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대인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나를 아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로 특정 치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치과 구성원 전체적으로 네. 이제 해서 원장님에게 이제 그렇게 보고서를 쭉 해드렸죠.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개인의 리포트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데 그 저희가 이제 딱 봤을 때 아 이분하고 이분은 조금 업무를 중복하지 말고 아.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갈등 요소가 굉장히 크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에 두 분이 싸워서 나갔어요. 어머머머.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직관은 계속 저희에게 신뢰 계속 받고 싶다. 모든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충분히 우리가 패턴을 찾아보면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직무를 조금 변형을 해주거나 역할을 분담을 달리 해주면 갈등 요소가 안 생길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으니까 항상 이제 갈등이 생기는 수 거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나 혹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주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예방할 수 있나. 그러면 이 ICRU는 보통은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종이 진단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 중이라. 개발 단계. 지금 그래서 저기 이제 보내드릴 건데 아직 그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네네네. 아마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카톡이나 이제 이런 걸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걸 받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해서 드리는데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개발 중에 있다. 예, 개발은 잘 되고 있는데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강사님들이 우리 소장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렇게 많은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콘텐츠를 차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컬러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컬러를 보면 뭐 컬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빛의 반사가 돼서 나오는 거고 물리적인 거고 그런 거라면 사람들의 컬러는 없을까? 의식의 컬러는 없을까? 그죠? 그리고 조직에 맞는 컬러가 없을까? 조금만 달리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컬러가 있다면 의식의 컬러를 없을까? 있어요. 의식의 컬러라는 건. 그러니까 충분히 뭐 우리나라에 크게 아직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게 또 스피셜 컬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나 노력 없이 그냥 남들이 하던 거, 남들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고 결국은 떠나시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다르게 세상을 달리 보는 관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것이 스스로가 강사님들 스스로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만들어내는. 아니 사실 많은 강사님들이 우리 소장님을 많은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안 좋은데. 우리 소장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의 예. 롤모델도 있으신가요? 저는 롤모델이 되게 많죠. 롤모델이 많은데 제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강의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저를 굉장히 감명 있게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톰 피터스라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뭐 이런 그래서 그분들의 강연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롤모델들이 있었고, 근데 자기 색깔을 내는 거,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가 담으려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다움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롤모델이 됐죠. 그래서 저도 그런 롤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모두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맞을 거고 또 좀 이렇게 우리 정진수 강사처럼 좀 이제 정진수 강사님 소환됐어요. 정진수 강사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것들이 잘 맞는 분들이 있고 우리 또 고아라 강사처럼 또 즐겁고 에너지 넘치게 하는 고아라 강사님 같은 분들이 자기에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강의가 있어요. 좋은 강사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사분의 강의를 정해놓고요. 주기적으로 들으세요. 아, 그 강사의 네, 강의를 꾸준히. 네.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세요. 똑같은 강의를. 그런데 이렇게 돼야 돼요. 뭐 강의 뭐 똑같은 주제를 하니까 보니까 똑같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들은데 계속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느껴지는구나.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식이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들의 강의를 주기적으로 계속 그랬더니 제가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바꾸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다르게 매번 이렇게 다른 게 강의를 하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난 똑같이 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달라졌나 보네 라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뭐 많이 왔거든요. 이게 내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가는 너무 좋은 팀이에요. 예,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에 정말 큰 발전을 이루어진 게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사들이 본인의 색깔을 꾸준히 찾으려면 꾸준히 배우고 학습하고 또 롤모델이 있다면 그 강사의 과정도 꾸준히 들어보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인지했을 때 더 좋은 깊이 있는 강사가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그대로 전달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입으로 얘기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해야 되구나.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바로 그분들의 철학이나 담고 철학을 충분히 담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철학까지 담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그 모델이 되시는 분들, 선생이 되시는 분들보다 더 발전되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팁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 나의 존재가 뿜뿜해지실 거예요. 요새 이제 사실 2년 동안 거의 코로나라는 맞아요, 시즌 때문에 다들 저도 힘들어요. 강사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많이 겸손해졌죠. 저희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두 명 정도 있으면 다음에 좀 들으시라고 해 들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명만 해도 무조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냥 부산 가죠. 제주도 아, 가야 진짜요?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오히려 좀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도 아 저는 그럼 2% 안 나갑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도 이제는 물어봐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혹시 지금 고객 맞추며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아 자존심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그쵸. 그런 것을 못 받아들인 게 오히려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게 자기가 부족하고 뭔가 있으니까 더 저항하는 것 같고 뭐 내가 정확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저도 그게 되게 그런 마인드를 되게 많이 변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요즘은 좀 제가 좀 자랑스러운 건 그렇게 싫은 얘기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어른 됐다? 오늘 사실 우리 ICL 연구소에 우리 소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되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 후배들인 강사 후배들에게 도움되고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도움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다가 우리 소장님의 영상을 보고 시청 소감 같은 거 또는 나의 기질 검사를 정말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요 10분 선정해가지고 네, 검사할 수 있는 링크를 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이벤트니까 꼭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전국 강사자랑 임문수 소장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티튜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